카메라 카메라 그거. 네? 핸드폰. 아, 나도 감사해. 최고 최고 최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해가 더 깊어지라. 해가 더 깊어져라. 야, 등하를 킨 지 별로 안 돼서 사마귀 부치가 날라왔습니다. 생김새 보면은 그냥 굉장히 신기반기합니다. 자, 지금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 흘렀는데 지금 날벌레 엄청 많이 날라왔어요. 근데 갑충류는 지금 굉장히 적어서 레이오크 사냥팀을 꾸려서 잠시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우선 어떤 개체가 나왔냐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버게티라고 해가지고, 좀 작지만 소형 친구가 나와줬고요. 오, 야, 광택 진짜 좋다. 자, 이 친구 한 마리 나와줬고, 그리고 기대온 장수풍뎅이 앙컷이 한 마리가 날라와줬습니다. 아, 갑충들 더 안 나오네. 우선 시기가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잠시 나가서 다른 거 한번 잡아볼게요. 야, 딱 떠나려는 순간 규세팔로스 또 작은 친구가 날라와줬습니다. 규세팔로스는 이제 인도네시아 특산종이잖아요. 작아서 그렇게 멋있진 않네요. 귀엽네요, 그냥. 고! 짧은 시간 동안 할 건데 잡을 수 있을지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봅니다. 아, 이거는 우리나라 그냥 왕바구미랑 똑같이 생겼다. 아, 이거 침 안 꽂히거든요. 얘가 등이 워낙 단단해가지고 그냥 넌 살아서. 뭐가 있어? 뒤로 나와 있어라 얘들아. 뒤로 나와 있어. 가시 떨어지면서. 네. 와, 산란 중이네. 야, 이거는 뭐 정확한 종은 모르겠지만 지금 산란하고 있는데 꿈쩍은 안 합니다. 오, 저기 뭐가 있나? 저 무슨 나무지? 지금 여기 위에 뭔가 있는데. 야, 더 뒤로 나와라. 얘들아, 더 뒤로 나와. 여기 가시 떨어지겠다. 야자수 같은 잎사귀를 지금 절단하고 있는데요.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뭔가 주시하고 뭔가 계속 잡아주시려고 하시거든요.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뭐 두마리 나왔어? 예쁘게 생겼어. 아, 비버론 개코. 야, 이걸 잡으신 거예요? 오, 근데 개코 두마리면 풀어져야 되지 않을까? 귀여워. 안녕. 자, 여기 지금 용머리에 한 마리 또 나왔어요. 좀 작다 얘네. 근데 왜 이렇게 온순하지? 왜 안 도망가지? 레오크? 넣을 수 있어. 장갑에 넣으면 돼. 만능 장갑이거든. 약간은 확실히 시야가 좀 좁아지면서 확실히 더 음침하네요. 와,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날카롭고 해서 좀 위험합니다. 이거 뭐지? 여기 와서 처음으로 개구리 봤습니다. 또 이렇게 자연에서 보는 개구리나 또 색다른 느낌입니다. 안녕. 이렇게 아파서? 뭐 찾았어? 리오크. 여기다. 오, 리오크 아니야? 아니야. 오, 야, 신기하다. 리오크 작은 버전인데? 진짜 더듬이가 엄청 깁니다. 와, 이거 수컷인 것 같은데, 리오크. 이 정도면? 와, 처음에 저도 리오크인 줄 알았어요. 계속 물어요, 근데. 와, 괜찮아? 안 아파요. 근데 안 아파? 아. 자, 가면 갈수록 점점 신기한 생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야간. 야간 탐사는 확실히 낮이랑 좀 다르죠? 보통 여기에서는 진짜 정갈, 엄청 큰 정갈 있죠? 아시안 포레스트 정갈. 이런데도 야간에 나오기도 하고 식초 정갈도 산다고 합니다.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일자로 쫙 있네. 그러니까. 그냥 아바타에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리오크? 오, 야, 리오크 나왔다는 것 같은데요? 오, 와, 이거 수컷이네. 그치? 수컷 맞는 것 같아요. 와, 아무튼 이거 훨씬 커요. 와, 저 보이십니까?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여치면서도 귀뚜라미 같은 이 리오크를 만나봤습니다. 와, 이게 수컷이라 그렇지 암컷 같은 경우에는 수컷보다 더 크거든요. 어, 잠깐 내려본데 잡아볼게. 어. 오, 예, 예. 오. 야, 수컷. 됐어, 됐어. 네, 오. 그렇게요, 그렇게요. 오. 야, 진짜 엄청 문다. 오, 야, 야, 야. 오. 아, 아, 물렸어, 물렸어. 어디였어, 어디였어. 잡아줘, 잡아줘. 진짜 이렇게 무거워, 물을까봐 얘가 진짜 다방면으로. 야, 경험자로서 잘 잡네. 지금 이빨을 보시면요, 대박입니다. 사실 이게 큰 게 아니라고 하고요. 리오크 같은 경우에는 암컷이 진짜 최대 12cm까지 커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최대 몸무게 개체마다 다르지만 70g까지 커진다고 알려져 있는 충왕전에서 거의 5전승을 했던 굉장히 독특한 친구죠. 만나봤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또 가야지, 어떡하긴. 여기서 알려드리자면 리오코는 날개가 있고 외타는 날개가 없습니다. 여치 암컷이네요. 이거 풀어주세요. 이거는 네. 우리에겐 지금 최대, 세계 최대의 귀뚜라미가 있잖아요. 리오크. 오, 곱둥이 특집인데? 또 곱둥이 또 잡았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채집 완료! 어디 갔지? 그쪽에서 열로 몰아볼래? 있었는데? 네. 어? 아, 어, 어디 갔어? 아. 안 보여, 와. 이게 진짜 안 보인다니까? 있었는데? 되게 찾기 힘들어. 아까 눈앞에 누구도 못 찾았어. 아. 새 소리랑 뭐 귀뚜라미 소리, 뭐 개구리 소리 막 이상한 거 다 들리네요. 여기도 뭐가 있나? 스콜피언 찾으시는 건가? 오, 우리나라 귀뚜라미 닮았네요. 인색. 인섹트? 네, 인섹트. 네. 아, 색깔이 되게 금색깔이다. 나름 이쁩니다. 나름 이뻐요. 오, 개구리? 아하. 땡큐. 귀여워. 이 친구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볼 수 있는 비주얼이라서 탈락. 미안. 뭐가 있습니까? 여기 로치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사백충 같다. 그쵸. 어, 뭐 맛있게 생겼네요. 약간 가부바퀴벌레랑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충이랑 반반 섞은 것 같다잉. 와. 뭐야? 되게 귀엽게 나 있어. 되게 갑툭튀로 나 있는데? 와, 개미 진짜 큽니다. 뭐 세상에서 제일 큰 오, 개미. 리오크, 리오크.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무슨 나온 거야, 이거? 뭐야, 뭐야. 뚜껑 확인해봐. 아니야, 다르다. 색깔이 달라. 아, 또 잡기 싫어. Nope.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자, 자, 한 번에 잡을게요. 네, 잘 잡을까요? 빨리. 아, 아니야. 아차. 아차. 제 두 번째 올리오코 스컷을 찾아왔습니다. 와, 귀엽네요. 귀여워. 와, 아, 근데 약충이다. 신기하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광대놀이제 비슷한 느낌인데요. 오물쭈물 젖혀있네요. 자, 이제 리오크도 두 마리 잡았고요. 그 다음에 육머리 여치랑 뭐 다양한 생물들, 뭐 개구리부터 뭐 바퀴벌레까지 봤습니다. 지금 다시 등하체질 파는 곳으로 복귀하고 있는데요. 빠졌어. 과연 로젠버기나 뭐 다양한 생물들이 날라왔을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버리 들어오세요. 왜? 뭐가 있어? 뭐 있어요?
아까 리우코한테 제가 물렸거든요. 자꾸 뭔가 아파가지고 보니까는 여기가 두 개가 딱 나있죠. 이게 장갑 뚫고 물렸어요. 아.